현이 하루카 그린 진니 지민이 은정이 플라워스 미키 꽃 자요 경미 나정 옘니 레진 은진 우정 시연이 신영 토모 서영이 혜수 민지 누나 이쿠 카나 문문 은율 노라 바네사 메이 하르템 호잉 탈리아 키아이안 아난 안자니 니나 한솔 루나 성희 개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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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늦었지 미안 지금 한국은 1시쯤 됐나? 혜민이 선택받지 못했구나 내가 너무 늦은 시간에 왔지 뭐 이것저것 하고 나 오늘 홍콩에 와서 사실 되게 콘서트 재밌게 보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아 되게 날 봐주는 우리 짝꿍들, 팬분들, 팬메이트, 샤월들 막 생각나더라 그래서 막 이렇게 보는구나 아 가끔 앞사람 때문에 잘 안 보일 때도 있겠구나 불편하겠구나 막 이런 것도 느끼고 이제 플로어 1층에서 보면 생각보다 무대가 낮거나 그럼 잘 안 보일 수 있겠다 싶더라고 그치? 그리고 뭔가 설레이고 그리고 마지막 노래 나오는 그게 있구나 이게 막 BGM이 깔리다가 이제 직전에 갑자기 노래가 확 커지면서 우와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구나 막 이런 게 있구나 그치 보면서 내가 움직일 때 어떤 모습일까 내가 저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내가 바라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할 때 나의 모습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엄청 했어 그때 너무 좋은 공연 보여주셔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저 너무 멋진 뮤지션이시니까 태양이 형은 보고 공부도 많이 되고 좋은 공연도 보고 그러면서 아 나를 바라봐주는 우리 팬분들이 이렇게 보고 이런 온도감과 이런 환경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보는 거겠지 그랬어 아 내가 아까 댕이 사진 보냈지 내가 직접 찍은 건데 진짜 예쁘지 않아? 아니 딱 댕이 마침 너무 예쁜 거야 조명이라기보다 햇살과 이 타이밍에 꼭 찍어야 되겠다 해서 핸드폰 막 가져와가지고 체크 댕아 여기 좀 봐봐 체크 하고 그러고 다시 체크 위에 위에 봐봐 착각 이랬지 이렇게 찍어서 댕이 인생컷을 찍었어 댕이가 애교가 진짜 많거든 댕이가 애교가 더 많아 꽁이보다 그래서 되게 그런 근데 되게 이거를 내가 보여주기가 좀 어려운 게 댕이가 내가 씻고 나왔을 때나 씻을 때 그때 애교가 제일 많아 그럴 때 그래서 막 이제 그럴 때 이제 핸드폰이 없으니까 막 그냥 샤워하고 막 나오자마자 그럼 난리 나거든 그때 애교 폭발해 난 그런 애교가 너무 귀여워
나는 애교가 별로 없잖아. 그래서 그런 애교 있는 걸 보면 너무 귀여워. 에잉? 나 얼마나 애교도 없고 무뚝뚝해. 아니, 난 완전 무뚝뚝하지. 무뚝뚝하고 말도 별로 없고 웃음기도 별로 없고 항상 차갑고 까칠하지. 내가 그렇게 애교가 많은가? 근데 솔직히 이제 안 되겠어. 그러니까 나는 막 그렇게 난내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아. 나는 좀 진지하고 살짝 예민해 보이면서 킬리언 머피 같은 약간 되게 차갑고 얼음장 같고 그 눈빛의 아련함과 그 오묘한 느낌을 내고 싶어. 한때 그랬지. 나의 어떤 모습이 가장 설레요? 좋아, 멋져. 막 내가 어떤 모습이 좀 진지할 때? 아니면 그냥 뭔가 2% 부족해 보일 때? 바보 같을 때? 바보. 아니, 그렇구나. 목소리를 좀더 낮게 내야겠어. 내가 목소리가 목소리 톤이 뭐 엄청 높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면 중간 정도에서 높은 편? 그러니까 낮은 게 있고 중간 있고 높은 톤이 있으면 중간보다 약간 높은 톤인 것 같은데. 네, 낮게 얘기하면 어떤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낮게 얘기하면 자연스러운가? 졸려 보여? 자다 일어난 것 같아? 화난 것 같지 않아? 네, 이렇게 낮게 얘기하면 낮게 득음 좀 하고 올게. 잠깐만. 낮게 얘기하면 어때? 이렇게 낮게 더 낮게 얘기하면 어때? 내 만약에 행동은 지금이랑 똑같은데 목소리가 이렇게 낮으면 어떨 것 같아? 아, 그랬죠? 이공, 이공, 꿍아, 댕아, 꿍, 댕. 이렇게 낮으면, 네, 이렇게 목이 잠기면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고, 여기서 기분 좋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그지? 이 기분 좋다가 더 기분 좋으면 이렇게 하고. 웃지 마! 약간 애기들 우리 꿍댕이 보면 이런 느낌이야. 내가 막 예뻐지면 이렇게 하다가 시큼해! 괴롭히지 마! 나 무서워 육식동물이야! 이런 느낌?
해놓고 이제 내가 더 괴롭히면 이제 이빨로 앙 물고 발로 콩콩콩콩콩콩콩콩 개치면서 이제 하지 말겠지 하면서 세상 무섭게. 육식동물 꽁댕이. 우리 꽁댕이 육식동물이야 완전. 음식 다 흘리고 먹고 사료도 그 조그만 아이 사료 막 그 겨우겨우 깨부숴 먹고 그러는 주제에 무슨 육식동물이야. 북어 같은 거 이렇게 말린 거 주거든. 그거 크면 먹지도 못해. 혼자 그냥 씹다가 탁 뱉어가지고 뭔가 이런 소리 내거든? 막 이래. 그럼 잘라줘야 돼. 더 웃긴 거는 육식동물이어서 손으로 받게 주면은 그런 거 잘 안 먹어. 던져줘야 돼. 그럼 그걸 자기 발로 팍 이렇게 내려쳐가지고 그걸 이렇게 막 먹고 그래. 되게 좀 터프하게 먹어야 돼. 이렇게 아기 취급하면 싫어하더라고. 야성미? 날씨 진짜 많이 추워졌지. 진짜 날씨 많이 추워져서 조심해야 되겠더라. 감기 이럴 때 되게 잘 걸려. 난 면역력이 좀 낮아졌어. 내가 볼 때 나 피부도 좀 뒤집어지고 요새. 아 이상해. 이게 면역력이 낮아지니까 막 살도 찌고 살은 사실 핑계고. 워 후에 누리 민 진티엔 워치 콘서트 워흥 가오싱 흔하오 민티엔 워 후에 누리 快乐, 我想你, 所以, 所以, 你是很特别, 我的, 我的漂亮, fans, 我, 谢谢. 我爱你. 我, 你知道吗? 我的, 你知道吗? 听不懂吗? 姐姐 很 漂亮. 如果 speak English, you can understand my language, maybe because my language Korean, English, Japanese, Chinese, something something. All same. It's like me. 伝わってる. 대쇼. 대쇼. Oh my god. You so adorable. You guys so adorable. Adorable, you guys. You guys very, very adorable. Adorable. Adorable.
피곤하면 장난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 可愛. 你很可愛. 피곤하면 오늘 자야 돼. 자야지. 근데 오늘 금요일이니까 좀만 봐줘라. 조금만 늦게 자게 해줘라. 오늘 뭐 했어? You guys들은 You guys today 오늘 뭐 했어? You guys today 정마양 You guys 겨우 돈나 이치니치였어? 수국 그 멋진 날이었어? 아, 그렇구나. 우리 오랜만에 성황극 해볼래? 무슨 성황극이 있을까? 상황극을 하는데 내가 술에 취한 거야. 술에 취했는데 갑자기 뭐랄까 연락이 안 되다 이재웅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해서 한 거야. 해서 내가 근데 전화 오기로 약속을 했어. 예를 들어 이미 30분 전에 1시간 전에 내가 전화를 하자고 약속을 해놨는데 늦고 지금 온 거야. 시작. 여보세요. 아, 술 안 마셨는데. 나 술 안 마셨어. 여보세요? 사실 술 좀 마셨거든. 많이는 아니고 한 잔씩만 마셨어. 위스키 한 잔, 막걸리 한 잔,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뭐 와인 한 잔, 샴페인 한 잔 정도? 이렇게 한 잔씩만 마셨어. 나에겐 그 한 잔이 쓸쓸함 한 잔 주시오. 쓸쓸함이라 발렌타인 30년 정도 어떻소? 그 쓸쓸함 얼마나 하오? 한 잔에 5만원 정도 합니다. 내 쓸쓸함은 5천원을 넘지 않소. 이거 몰라? 나 이거 어디, 어제 뭐 이렇게 뭐 보다가 왔는데. 미안해. 내가 술 마시고 늦었지. 늦어서 아이고 한 시간이나 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기다리고 있었구나.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화가
화만하고. 근데 잠깐만, 이 상황 하면 안될것 같아. 진짜 화내는 것 같아. 이걸 믿지 마. 이것은 상황이, 내가 정말 술을 마시고 왜 화를 내죠? 저한테? 왜 진심으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진짜 삐져버리네. 과몰입해서 진짜 화를 내버려. 진정해, 진정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그러면 다른 상황 그려볼까? 내가 뭐 있을까? 만약에 이런 거 어때? 내가 막 어떠한 스케줄을 하고 있었다가 너무 막 이럴 일 없지만 이런 일이 있지도 않고 없지만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스케줄을 그냥 펑크 내고 도망쳐서 온 거야. 그리고 이렇게 전화를 켰어. 나 너무 힘들어. 나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살기가 싫어. 나좀 어떡해. 나좀 위로해줘. 힘들어도 해야지. Are you tea? tea, 그지? 해야지, 할 일을 해야죠. 그럼요. 정신 차리라고 할것 같다. 할건 해야지. 근데 만약에 이런 거면, 아, 원래 하기로 했던 스케줄도 아닌데, 이게 막, 아, 뭐라 이렇게 정말 이런 거 있잖아. 갑작스러운 스케줄이야. 갑작스럽게 막 그런 스케줄이야. 막, 너무 막 정치적인 스케줄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별로 막 그런 관계성 같은 것 때문에. 근데 내가 밤을, 이틀 밤을 샜어. 그리고 콘서트가 끝났는데 가야 되는 거야. 그거를 하러. 근데 난 다음 날또 콘서트가 있어. 그래서 컨디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그 오히려 다음 날 공연을 너무 하고 싶어서 도망쳐서 온 거지. 그럼 어떨 것 같아? 그냥 그렇게 도망쳐 온 걸로 하자. 안 돼, 화낸다, 화낸다, 또 화낸다. 아, 이렇게 화내는 상황이 되지?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니야. 진정해, 진정해. 이거 상황극. 아, 상황극은 오늘 그만. 안 되겠다. 이게 다들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것 같아. 다들 이렇게 잠자기 전에 이렇게 막 화가 난 상태로 잠못 자겠다. 뭔가 화를 안 내게 하려고 했던 상황을 생각하려고 했는데 다 계속 결국에 화가 나는 거네. 분노, 분노. 아, 맞다. 내가 저번 주에 이빨을 다쳐서 공연하다가 마이크에 부딪혀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한국 돌아가서 바로 이빨했는데 기가 막히고 진짜 금방 해가지고 또 감사하게도 내가 아시는 분 이제 어찌어찌 운동 같이 하면서 거기 체육관 다니면서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이제 거기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얼굴 많이 보고 인사하고 그러거든. 근데 거기에서 또 마침 계셔가지고 이렇게 얼른 해주셨어. 치료 잘해주셨어.
이게 내가 안 아팠던 게그 뭐지? 어렸을 때 이빨을 다쳤거든? 암 왼쪽 앞니를. 그래서 이거 내가 얘기한 적한 번도 없을걸? 내가 어렸을 때 앞니 왼쪽 앞니 이를 다쳐서 여기를 이렇게 떼어 레진이라고 하나? 막 그거 하고 막 그랬었어. 그래서 오른쪽 앞니는 내 이빨이 맞는데 왼쪽 앞니의 4분의 1 정도 끝에 그게 내 이빨이 아니야. 그래서 그게 떨어진 거더라고. 그래서 다행히 다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있는데 이거를 완전 싹다 뗐다가 하면 신경이 되게 아프고 시릴 거라고 해서 그 깨진 부분 어떻게 잘 이렇게 떼어주셨어. 덜 맞으니 얘기했구나. 덜 맞아가지고 깨졌어. 아이네이. 나 그래서 그때 치아 깨지고 그 상태로 얼마나 그때 어릴 때 내가 돌을 던지면서 논 거야. 놀이터에서 그막그 친구랑 돌 던지면서 막 놀다가 돌이 이빨에 맞아가지고 참못 살아. 어릴 때또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렇게 놀 생각을 했는지. 근데 싸게 배운 거지. 그렇게 다쳐봤으니까 조심하는 법도 배우고. 안 그랬으면 더 크게 다쳤을 수도 있어, 다른 걸로. 그렇게 다쳐봐야, 아, 이런 건 평소에 조심해야 되는구나. 배우지.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게 어렸을 때좀 다쳤던 것들 얘기 좀 해줘볼까? 내가 팔 골절을 한총네번 정도 골절을 했거든? 지금까지 살면서. 팔이 네번 정도 부러졌는데 팔만 내가 팔이 뼈가 되게 뭐랄까 약한가 봐. 약한 건지 이게 진짜 자랑하려고 한 얘기가 진짜 아니고 뼈가 진짜 얇아 선천적으로. 그래서 넘어지면 부러졌었어 어릴 때. 뭐 처음에는 태권도를 내가 태권도 다녔던 거 모르지? 내가 태권도를 빨간 띠까지인가 다녔었어. 그때쯤에 친형이랑 같이 다녔거든? 나 진짜 어릴 때. 그래서 형이랑 같이 태권도를 맨날 이렇게 다니다가 빨간 띠쯤 땄을 때 형을 탁 때리고 내가 막 도망갔어. 발차기야! 막 도망가다가 벽 기둥 있잖아. 이제 기둥 모서리에 팔을 형 때리고 형 보고 도망가다 부딪혀가지고 팔이 부러진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부러졌었고. 두 번째는 롯데리아 이런 데에서 이제 친구 생일 파티였던 것 같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런 데 생일 파티 많이 했거든. 그럼 거기에 풀 이렇게 에이드 돈으로 공 풀장 있어. 인형 그 장난감 풀장 있잖아. 공으로 이렇게 공막 작은 공들 쓰러 있는 풀장. 거기서 막 놀다가 내가 덤블링을 확 해가지고 이제 한 바퀴 돌아서 다이빙을 팍 했는데 거기 공들 사이로 팔이 이제 약간 모세의 기적처럼 공들을 쫙 가르면서 내가 이제 팔이 팍 콘크리트 바닥에 내려쳐진 거야. 그래서 골절이 한번더 됐었고 그때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이 너또 왔어? 막 이러시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한번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그 학교 나 초등학교 때 이제 그런 울타리 알아? 그큰 허리까지 오는 울타리 말고 이제 화분 그니까 그 뭐야 이제 그꽃 같은 거 예쁘게 해놓는 그런 이제 울타리야. 그래서 울타리 높이가 발목까지 오는 울타리 같은 거 있잖아. 근데 그 울타리가 있고 가파른 이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그걸 넘으면 뭐 아무튼 막 그런 이상하게 그걸 또 굳이 근데 거기에 당연히 꽃 같은 거 없어. 거기 흙만 있었고 울타리가 있었는데 그 낮은 화단 이제 꽃들은 이제 없었고 그
발이 딱 걸려가지고 그 점프 굳이 점프를 하겠다 근데 점프했는데 거기에 발을 딱 걸려버린 거야. 어릴 때막 그러잖아. 신발을 크게 신어 금방금방 크니까. 그래서 그 계산을 잘못해서 앞에 신발코가 딱 걸리면서 손을 딱 짚었어 바닥에. 근데 부러진 거야. 바닥에 손을 짚었던 손이. 그게 다 왼쪽이었어. 왼쪽 발이야. 지금까지 부러진 골절 세 번이다. 그래서 그렇게 골절이 됐었고, 그때마다 첫 번째 부러졌을 때랑 세 번째 부러졌을 때는 뭐지? 뼈를 맞췄어야 됐었어. 그래서 팔이 막 휘었었어. 그래서 선생님 그때 또 저녁 갔는데 너또 왔어? 막 이랬어. 그래서 그때도 그랬었어. 수술 안 했어. 수술 안 하고 그냥 깁스하고 그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그때 나 크리미널 나오기 전에 그 투키즈랑 크리미널 그 사이였어. 크리미널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왜? 그 크리미널 그때 내가 넘어져가지고 그때도 오른쪽 손을 이렇게 짚었나 바닥에 했는데 오른손 척골이 부러진 거야. 척골이 어딘지 알아? 손목 동그란 그 튀어나온 뼈 있잖아. 근데 이거 얘기 안 했나? 아, 이거 얘기 안 했구나, 내가. 맞아, 얘기 안 했었어. 아, 맞아, 아무도 몰랐었어. 그때, 그래서 첫골은 부러진 게 되게 오래 가서 잘안 났었어. 근데 얘기 안 해서 몰랐지. 그래서 안 보일 때 손목 보호대 하고 있고, 이제 보일 때 손목 보호대 풀고 막 그랬었지. 오래 갔지, 이거는. 그래서 갑자기 이빨 다친 거 얘기하다가 골절 어때?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저 본스란 노래 불렀거든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 본스라고 이렇게 내가 그거 불렀는데, 그 스트릿댄스 하시는 분들, 스트릿댄스 아니라 그 무용 하시는 분들 그 프로그램 그런 거 했거든. 그러니까 그 노래 내가 딱잘 불렀지. 뼈에 대해서 잘 알거든. 본즈 많이 사랑해주세요. 맞아, 스테이지 파이터. 오, sorry. I tell my story. I told my story. When I was young, I broke my arms 3 times. So this story, and then 4 times broke my arms. So it's very funny. My bone is very weak, so please enjoy my song Bones. Release on soon. If you broken bones, very very hard. left arm 3 times, and then right hand 1 time. Total 4 times. 내가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해보네. 나 되게 잘 다쳤었어, 어릴 때. 그러니까 막 뛰어놀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무릎에도 상처가 막 되게 많았고. 운동, 그러니까 뛰어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 축구 되게 좋아하고 놀이터에서 노는 거 진짜 좋아하고 놀이터에서는 날아다녔었어 진짜. 아 근데 나는 나 같은 자식 낳아서 그내 자식이 막뼈 부러지고 막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이마를 팍 치면서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아빠가 나 키우시다 진짜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하겠다. 민호 오빠와 축구하자고? 난 민호 형이랑 축구나 운동하는 거를 선호하진 않아. 같이 하면 재밌을 수도 있겠지만 승부욕이 너무 강한 사람들하고 하면은 이게 경쟁이 돼버려서 벌써 속상하다고? Don't get hurt. Take care for your bones. Thank you. 퀀텀 피직스. No, we order it doesn't heal as fast. Be careful. No, I'm not. I'm still young. You too. You're still young, forever young. We're forever young. 민호 형 공연 보러 가야지. 민호 형 공연 보러 가야 되는데.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이 언제 보신다 하셨는데.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추거나 아니면 내가 좀 그때 애매하면 따로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시간 보고 있었어. 내가 언제 간다고 얘기하면은, 아니, 난 몰래 갈 거야. 나는 몰래 이렇게 짠 보고, 이렇게 짠 보고 와서, 또, 근데 나 보고 왔지롱 이렇게 얘기했다. 예스. Yes. I take my members' gift, key birthday present. So I prepare to prevent present. 선물 샀는데 비밀이야 얘기하지 마. 아직 안 갖다 줬어.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뭐 기범이 형한테 뭐 사줬을 것 같아? 좀 고민을 했거든. 아, 형이 뭘 좋아할까? 이렇게 하다가 고른 거. 블루베리. 장난이고 동생 이런 것도 해줄 수 있어 약간 쉽게 잘 해줬어. 그랬어. 지금 시간 많이 늦었네. 내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데리고 있어서 피곤하겠다. 각재기 슬슬 가려고 각재기 What is your favorite song right now? Oh. 오늘 today I watched Billie Eilish concert documentary. So recently, maybe I heard her song. I will.
Do you like more blueberries or strawberries? Oh, I like strawberry more.갈 거면 자장가 불러주고 가라고?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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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가 부끄러운데? 그런데 했잖아. 왜 그러는 진짜 처음 패션 헤드라인은 뭐라고 또 그냥 안 해주면 뭐라 할 거면서 나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 자진몰이 장단에 맞춰야 돼? 뭐 어떻게 맞춰야 돼? 정말 난 그딴 거 모르겠고 사과해요 나한테. 요때루? 아, 지갑. 지갑. 사랑해, 얘한테. 거울 보고 조금 연습해봤거든. 다음에 기회 되면 살짝 보여줄게. 진짜 기회가 되면. 안 보여줄 수도 있어. 기회가 돼야 보여주는 거야. 자야지. 나 자야 할 거야. 나 자야 돼. 같이 나랑 동시에 자자. 우리 생활 패턴을 좀 일찍 자는 걸로 해보자. 사람은 해가 뜰때 같이 깨야 돼. 아쉬울 때 이렇게 해야지. 다음에 또 통화할 때 반갑지. 내가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어떡해? 익숙해져 버리면 이제 알람 딱 내가 전화 왔다고 뜨면은 아 다음에 뭐 다음에 그냥 잠을 넣어서 들어야지 이럴 거잖아. 다음에 들어야지. 나중에 봐야지. 이거 하고 봐야지. 내가 지금 이렇게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막다 긴장 풀고 편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내일은 콘서트 할때 이제 사람 앞에서 진지하게 할 거니까 그때 멋있게 할 거니까 웃지 마라. 또 웃으면 안돼 알겠지? 진짜 약속해라 진짜. 비웃지 마라. 풍년아. 비웃지 마라. 자꾸 그러면 사과해라, 나한테. 슈퍼햄 5주년 축하해. 우와, 짱 신기하다. 벌써 5주년이구나. 시간 진짜 빠르다. 아, 맞다. 미리 얘기해줄게. 내가 아마 내일 못올 수도 있어. 왜냐면 공연이 늦고, 공연 끝나고, 뭐 하고, 이제 뭐 이래저래 하고 들어오면 이미 새벽일 수도 있어서. 그래가지고.
아, 이거 미리 얘기해주기로 그랬다. 맞아. 기다릴까 봐, 혹시나. 술? 나 술을 안 마시는데, 잘. 알겠지. 홍콩, 아직 내가 여기 와서 홍콩 요리를 제대로 못 먹었다? 나는 술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음에 흑백 요리사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자. 흑백 요리사, 너 너무 진. 빠스네. 고기가 이분하게 잘 익은 것 같습니다. 제 입맛에는 간이 조금 모자랐던 것 같네요. 보류하겠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넓히세요. 음식은 무궁무진합니다. 아무튼, 근데 요리, 나 요리 너무 관심 많거든. 요리도 예술이야. 요리는 되게 내가 하는 일하고 되게 밀접하다. 그러니까 오감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잖아. 근데 음식은 있잖아. 시각도 필요하고 미각, 그러니까 제가 시각과 후각과 미각이 필요해. 세 가지가. 근데 음악은, 내가 하는 음악은 어떻게 보면 청각과 시각이거든. 이두 가지가 되게 크다면 요리는 굉장히 더 많이 복잡해. 그리고 사람들이 음식을, 나는 나만 해도 30년 동안 음식을 먹었으면 난 30년 동안 음식을 먹은 전문가란 말이지. 그 음식을 평가할 수 있는 나의 이제 데이터만 해도 30년 치가 있는데, 이나 같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요리사가 얼마나 많아. 이걸 먹고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거 만들었지? 그건 굉장한 일이야. 굉장. 아, 나또 큰일 났다. 굉장한. 어쨌든 난 요리가 너무 멋있어. 난 진짜 그거 하시는 분들 너무 멋있더라고. 완전 리스펙. 콧구멍 짱 커지네. 아, 콧구멍. 자자, 자야지. 내가 요리를 연습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하는데, 조금 더 나중에 해봐야지. 뭐 급한 건 아니니까, 요리 취미로. 어우, 추워. 나는 한식도 좋고 일식도 좋고 뭐 양식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중식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중식을 한번 만들어도 보고 싶어. 근데 중식은 되게 위험하고 기술도 좋아야 하고 사실 그런 것들 좀 있잖아. 칼만 중도만 해도 얼마나 커. 아, 나는 그런 딤섬. 아, 딤섬 내일 딤섬 먹어야겠다. 옛날에 나그 방송에서 백종원 아저씨랑 그 백종원 님 뭐라 해야 되지? 백종원 형님은 아니니까 삼촌 했을 때 중계 항상 이렇게 그렇게 같이 하신 분들 많이 선물로 중식 칼 이렇게 주고 하시거든. 그거 지 아직도 있어. 그걸로 나중에 맛있는 거 만들어야겠다. 이제는 진짜 자야 할 시간이야.
맞아 맞아 만남의 광장에서 우리 푹 자고 나 내일 공연 잘할 수 있게 응원해줘 내일 진짜 공연 온 사람 행복하게 해줘야 돼 어이 네이 안녕, 잘 자. 굿나잇. 오야스미. 자이젠. 바이바이. 안녕, 남 사랑해, 안녕.